안녕하세요. 뉴스트롯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즐겁고 행복한 우리 이명우님의 하이원 수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쇼킹하고 슬픈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우선 이명우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볼까요?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장르 부문 트로트상.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영웅입니다. 아, 제가 이번에 30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이렇게 트로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전국에 계시는 팬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됐습니다. 상은 받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작년 2020년 한 해 정말 많은 상 여러분들 덕분에 받았었는데 2021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상, 좋은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희 팬들을 먼저 챙겨주는 우리 영웅님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는 가수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과거 학교폭력 당사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트로트 가수 진달래에 대해서 소속사 측이 진달래가 의혹을 인정했다며 사과 입장을 전한 것은 물론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밝혔다고 합니다. 진달래 소속사 티스타 엔터테인먼트는 31일 진달래 본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내용인데요.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스트롯2에 나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20년 전 4개 학교폭력을 가했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미스트롯2에 나온다며 20년 동안 잊고 지냈다고 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스치고 모든 것이 그때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사를 똑바로 안 한다고 때리고 엄마랑 같이 있는데 인사를 너무 90도로 했다고 때리고 몇 분 내로 오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못 맞춰 왔다고 때리고 이웃이 맞은 날도 아주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 작성한 사람은 KBS 1TV 아침마당에 나와서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다고 하는데 저희 돈을 빼앗아 간 것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또 폭행 외에도 기념일이라며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작성자는 가해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TV에 나오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실이 참으로 속상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웃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에 시가 떨린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확인된 바 소속사 티스타 엔터테인먼트는 진달래가 이러한 잘못을 인정했으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하차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지금 현재 노경 시스터즈로 활동을 해서 방송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 그때까지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에이스전이 남았는데 에이스전에는 노경 시스터즈 팀은 홍지윤이 나오니 진달래하고는 아직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진달래가 미스트롯2의 앞으로의 유망주로 많이 꼽으면서 그리고 또 이명우님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굉장히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지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굉장한 큰 죄이면서 더군다나 단체 폭력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저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네요. 소속사는 피해를 입으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진달래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뉴스와 그리고 마음 아픈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